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새 학기가 되면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게 되죠. 이사를 가서 사는 동네가 바뀌거나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때도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게 된답니다. 그런데 처음 마음을 열고 친구가 되는 데에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죠.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말이에요. 오늘 동화 속 주인공 플로리안도 새로운 친구를 어떻게 사귀어야 할지 고민 중이래요. 그럼 신나는 동화 여행 속에서 플로리안이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플로리안의 친구 사귀기. 플로리안의 가족은 새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플로리안은 2층에 있는 새 방으로 짐을 나르고 정리를 시작했죠. 엄마도 플로리안의 짐을 함께 날라주었고요. 학교는 열흘 뒤에나 개학을 해요. 플로리안은 그때까지 어떻게 지낼지 걱정이었죠. 새 친구를 사귀지 못하면 친구도 없이 혼자 놀아야 하니까요. 짐 정리를 끝내고 나니 플로리안은 심심해졌죠. 이사 오기 전에는 아빠와 함께 기니피그의 집도 지었었는데 그때가 그리워. 플로리안은 옛집에서의 추억을 떠올렸어요. 토니가 이 동네에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같이 달리기 시합도 하고 모래로 집 짓기도 하고 공놀이도 할 수 있을 텐데. 플로리안은 단짝 친구 토니가 몹시 그리웠죠. 잔뜩 풀이 죽은 플로리안은 엄마가 일하고 있는 부엌으로 터벅터벅 내려갔어요. 플로리안, 밖에 나가서 아이들과 함께 놀지 그러니? 엄마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글쎄요. 플로리안은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엄마는 낯선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같이 놀자고 말하는 게 쉬운 줄 아시나 봐. 플로리안은 재미있게 놀고 있는 아이들을 창문 너머로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할 뿐 도무지 아이들에게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조금 뒤 플로리안은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갔죠. 하지만 이내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싫다고 할지도 모르잖아. 만약 나를 놀리기라도 하면 어떡해? 결국 플로리안은 현관 앞 계단에 앉아서 아이들이 놀고 있는 쪽을 흘끔흘끔 바라보기만 했어요. 아이들은 언덕 위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어요. 남자아이 셋과 여자아이 둘이었죠. 아이들은 무척 즐거워 보였답니다. 내가 새로 이사 온 걸 알게 되면 아이들이 나랑 놀아주지 않을까? 내가 먼저 가볼까? 아니면 그냥 좀 더 기다려볼까? 플로리안은 망설였어요. 플로리안은 손을 놓고도 자전거를 탈 수 있었죠. 자전거를 타고 언덕으로 한번 가볼까? 내가 자전거를 잘 타는 걸 보면 아이들이 함께 놀자고 할지도 몰라. 플로리안의 얼굴이 금세 밝아졌죠. 플로리안은 멋진 녹색 자전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노란 헬멧도 썼어요. 그러고는 자전거를 타고 아이들 쪽으로 다가갔죠. 플로리안은 모퉁이를 돌아 천천히 달리기도 하고 빨리 달리기도 했어요. 그러다 손잡이에서 손을 떼고는 두 팔을 양쪽으로 쫙 벌렸죠. 플로리안은 솜씨 좋게 아이들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이들은 술래잡기를 멈추고 플로리안을 지켜보았죠. 우와, 쟤 정말 자전거 잘 탄다. 안경을 쓴 남자아이가 감탄했습니다. 죽은 깨투성이 여자아이는 플로리안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플로리안은 그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양팔을 벌린 채로 앞만 보며 달렸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나랑 놀고 싶지 않은가 봐. 몹시 실망한 플로리안은 어깨가 축 처진 채 집으로 돌아왔죠.
새 집으로 이사 온 다음 날에는 비가 왔어요. 플로리아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참 동안이나 게임을 했습니다. 그러다 무심코 창밖을 내다보았어요. 비가 조금씩 그치고 있었죠. 그래, 밖에 나가봐야지. 플로리아는 장화를 신고 비옷을 입었어요. 플로리아는 빗물을 첨벙첨벙 튀기며 놀았습니다. 웅덩이와 웅덩이 사이를 뛰어다니면서 말이에요. 저만치 또 다른 웅덩이가 보였어요. 그래, 열 걸음 안에 저 웅덩이로 뛰어들어야지. 플로리아는 발걸음을 헤아리면서 걸었죠. 그러다 문득 어떤 집에 울타리 앞에 멈춰섰습니다. 울타리 안 정원에는 어제 언덕에서 보았던 여자아이가 우산을 받쳐든 채 쪼그리고 앉아 있었어요. 여자의 옆에는 토끼 한 마리가 있었죠. 여자아이는 토끼에게 종이 모자를 씌워주려고 했어요. 이리 와봐 깡충아, 이 모자를 써야지 비 안 젖는단 말이야. 하지만 토끼는 깡충깡충 도망다니기만 했죠. 플로리아는 여자아이에게 말을 건네고 싶었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서 우물쭈물 망설이고 있었죠. 그때 집안에서 여자아이의 엄마가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내, 밥 먹어라. 그러자 여자아이는 우산을 접고 집안으로 달려가 버렸어요. 여자아이는 울타리 밖에 플로리안이 있다는 걸 미처 눈치채지 못했죠. 플로리안은 다시 웅덩이에서 첨벙거리며 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노는 건 도무지 재미가 나지 않았어요. 플로리안은 다른 놀이를 찾아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전봇대에 붙어있는 종이 한 장을 보았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집 나간 고양이를 찾아주세요. 종이에는 고양이 주인의 주소도 적혀 있었죠. 그 순간 갑자기 플로리안에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달려간 플로리안은 얼마 동안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어요. 과연 플로리안이 무엇을 하려는 걸까요? 드디어 일을 끝낸 플로리안은 시계를 보며 생각했죠. 자,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돼. 플로리안, 엄마랑 함께 시장에 가지 않을래? 엄마가 물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안은 고개를 저었죠. 저는 집에 있어야 돼요. 엄마는 하는 수 없이 혼자서 시장에 가셨죠. 플로리안은 혼자 기사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보았죠. 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플로리안은 기사놀이를 그만두고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그러다 또다시 창밖을 내다봤죠. 여전히 아무도 없었어요. 플로리안은 한숨을 내쉬고는 다시 컴퓨터 게임을 했어요. 하지만 도무지 재미가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죠. 띵동, 띵동. 플로리안은 손새같이 현관으로 달려내려갔어요. 문 밖에는 죽은 개투성이 여자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안내였죠. 안내의 손에는 작은 상자가 하나 들려 있었어요. 상자 안에는 기니피그 한 마리가 동그랗고 까만 눈으로 플로리안을 바라보고 있었죠. 혹시 이거 네 기니피그니? 안내가 물었어요. 플로리안은 수줍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맞아. 찾아줘서 정말 고마워. 이 기니피그 이름은 프리다야. 프리다 목걸이에 네 주소가 쓰여 있었어. 안내가 플로리안에게 기니피그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토끼 우리에 내 토끼랑 함께 있더라고. 그런데 프리다가 어떻게 거기까지 들어간 걸까? 안내가 이상하다는 듯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그러자 플로리안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내 이름은 안내야. 안내가 플로리안에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나는 플로리안. 이 동네에 새로 이사왔어. 어제 네가 자전거 타는 거 봤는데 너 정말 잘 타더라. 안내의 칭찬에 플로리안은 쑥스러운 듯 살짝 웃었죠. 내 방에 기니피그 한 마리 더 있는데 보여줄까? 플로리안이 안내에게 물었어요. 그래, 좋아. 안내가 명랑하게 대답했죠. 플로리안, 너도 나중에 내 토끼를 보러 올래? 안내가 물었어요. 물론이지. 플로리안이 큰 소리로 대답했죠. 플로리안은 무척 기뻤습니다. 이제 친구가 생겼으니까요. 플로리안이 멋진 아이디어로 친구를 사귀는 데 성공을 했네요. 이제 더 이상 심심할 일은 없겠죠. 우리 친구들도 혼자 외롭게 지내지 말고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가 보세요. 분명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을 거랍니다.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안녕!